얘 향이 굉장히 셔터 빡깡맨이에요. 아, 요거 여러분 그거 같아. 요거는 진짜 외환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웅행웅행 진웅행 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편도가 엄청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목소리가 조금 칼칼하고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대한 듣기 좋게끔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리뷰 진행해보도록 할 거고요. 클리오에서도 신상 파운데이션이 나왔어요. 파운데이션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클리오 킬커버 뉴 매트 파운데이션은요, 7가지 컬러로 32,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브러쉬를 증정하는 기획 세트로 22,400원으로 구매를 했고요. 제가 선택한 컬러는 가장 어두운 샌드 컬러인데, 요 올리브영 나쁜 사람들이 또 제일 어두운 샌드 컬러는 입점을 안 시켜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샌드 컬러를 구매하실 분들은 클리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진저 컬러까지만 올리브영에 나왔다는 점, 요거는 조금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골드 뚜껑에 매트한 유리 케이스로, 고급진 케이스로 나왔고요.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 개선, 3중 기능성 화장품이고요. SPF 20에 PA++, 자외선 지수가 조금 낮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는 선크림 꼭 발라주셔야 되고요. 손등에서의 컬러를 보여드리면 잿빛, 붉은기 없는 노란 옐로 베이스고요. 최근에 제가 리뷰했던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올 뉴 진저 컬러랑 비교를 하시면 진저 컬러에서 조금 더 다크하고 조금 더 옐로 빛이 가미된 느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플레이 커버 파운데이션 브러쉬 106번이고요. 짤뚱한 모에 굉장히 뻣뻣한 느낌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모의 파운데이션 브러쉬예요. 제 피부를 조금 당겨가지고 제 피부 꼬라지와 제 오늘 스킨케어와 피부 상태를 알려드릴 거예요. 토너, 앰플, 크림으로만 마무리를 했고요. 피부에 선크림, 프라이머, 베이스 등등은 사용하지 않았고 스킨케어가 끝난 피부 표현 그대로 파운데이션을 얹어볼 거고요. 제 피부는 평소 25호를 사용하는 여드름 수부지 민감성 피부입니다. 제 얼굴에서 왼쪽은 에스쁘아 에어퍼프를 사용해줄 거고요. 오른쪽은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해가지고 둘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용하기 전에 파운데이션은 흔들어주세요. 쉐킷쉐킷. 매트 파운데이션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줄줄줄 흐르는 살짝 리퀴드한 느낌.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에어퍼프로 먼저 두드려줄게요. 이렇게 한 번 더 말고 여기 있는 양으로 그냥 끄집어 와요. 수분감이나 쿨링감은 거의 안 느껴져요. 바로 파운데이션이 먹는 느낌이고요. 한 겹 발라줬는데요. 비포? 애프터. 컬러감 같은 경우에는 제 피부톤이랑 거의 흡사하게 올라가요. 은은하게 윤광이 돌아요. 한 겹 올렸을 때는 살짝의 내 피부가 비치듯이 커버가 되는 여기 은은한 광이 정말 예쁘네요. 극 매트한 파운데이션은 아닌 것 같아요. 커버가 필요한 이런 볼따구나 여기 썩어버린 거 조금 더 커버해줄게요. 딱 요만큼만. 코 옆 붉은기도 적당하게 잘 잡아줬어요. 근데 여러분 바르다가 느낀 거지만 얘 향이 굉장히 셔터 빡깡맨이에요. 어반디케이의 메이크업 픽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향이 진짜 최악인 거 아시죠? 침냄새 나는? 요게 처음에는 플로럴한 꽃향기인데 이렇게 바르다가 점점점 퍼프해서 침냄새가 나. 향은 조금 미스다. 썩어버린 부분 한 겹 더 커버를 해줬고요. 완전히 100% 커버가 되는 파운데이션은 아니지만 커버력이 조금 더 쌓이고 피부 표현이 굉장히 고급져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제가 브러쉬 컨트롤을 잘 하지 못하는데 요거 여러분 그거 같아. 올리브영 가시면 필리밀리 V컷 브러쉬 아시죠?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리고 요렇게 짤뚱한 브러쉬는 이렇게 쓱쓱 밀어 바르는 것보다는 요렇게 모공을 메꿔준다라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커버력도 높아지고 밀리는 현상도 없고 손등에서의 브러쉬 느낌을 봤을 때는 따가움이나 간지러움이 없었는데 얼굴에 이렇게 뭔가 띡띡띡띡 얹어줬을 때는 살짝 따가움이 있다. 집에 조카도 와있고 밖에 엄청 시끄러워요. 소음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브러쉬로는 한 겹 커버를 해줬어요. 브러쉬로 발랐을 때도 윤광이 도는데 브러쉬로 지금 여기는 한 겹을 깐 거고 얘는 두 겹을 깐 건데 커버력이 거의 흡사하죠? 커버력을 높이고 싶을 때는 저는 브러쉬로 바르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퍼프로 발랐을 때나 브러쉬로 발랐을 때나 윤광이 도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브러쉬가 좀 괜찮았던 게 피부에 따가움은 살짝 있었지만 브러쉬 결 자국이 아예 안 남아요. 전체적인 피부 표현은 이런 느낌입니다. 퍼프로 바른 쪽
브러쉬로 바른 쪽. 여기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검정색 덴탈 마스크고요. 괜찮은데? 립이 살짝 묻어있고 그냥 부분 부분 약간 약간 노란 기운이 막 묻어나는데 마스크에 찍힌 자국이나 그런 건 없고요. 첫인상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매트 파운데이션이라는 네임을 듣고 막 엄청 띡하고 엄청 건조할 줄 알았는데 피부 위에서 엄청 매트한 느낌은 못 받았고요. 마무리감이 은은하게 광채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수부지 피부지만 첫인상에서는 건조함은 없었어요. 컬러 같은 경우에도 25호 분들이 딱 차분하게 쓸 수 있는 샌드 컬러라서 평소 진저 컬러가 조금 밝았던 분들은 이거 샌드 컬러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커버력 같은 경우에도 중상이어서 전체적인 피부 표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단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향이 굉장히 침냄새라는 꽃향기에서 침냄새로 변하는데 좀 속았어요. 약간 향이 조금 굉장히 크나큰 단점이고 하지만 늘 말했듯이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은 시간이 지난 후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시 14분이고요. 저는 대략 5시간에서 6시간 후에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20분이고요. 5시간이 지난 피부 상태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확대 확대 중중중. 여러분 피부가 세상 너무 예뻐요. 무너짐이란 게 없어 얘. 어디 더럽게 무너진다거나 눈가, 코옆, 팔자, 턱에 몽글몽글 끼인다거나 그런 파운데이션 베이스를 발랐을 때 악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피부에 유분이 조금 더 올라와서 요 코 부분이 조금 지워져서 여기 지금 붉은기 살짝 보이는 거 있죠? 퍼프로 바른 쪽? 브러쉬로 바른 쪽. 기대를 안 했거든요? 클리오 파데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리뷰해봐야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구매를 한 건데 진짜 잘 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쓰는 파운데이션이 없었거든요. 요거 진짜 정착해서 당분간 잘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쿠션 바른 쪽에만 반쪽만 수정화장을 한번 해볼게요. 얇게 얇게 발라줄게요. 반쪽을 수정을 해줬는데도 컬러 차이가 없죠. 그래서 다크닝은 없는 걸로. 수정을 했을 때도 피부가 두터워진다거나 더럽게 올라가는 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이쪽 피부랑 별 차이가 없어요. 너무 좋다. 향은 이해할게요. 5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피부가 멀쩡한 상태로 지속력 테스트를 끝냈고요. 제 피부에서는 속건조도 없었고요. 주름 끼임이라든지 모공의 몽글몽글 현상도 없었고 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름에이랑 같이 무너지는 그래서 같이 녹아서 지워지는 파운데이션 같아서 이 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모공에 낀다거나 주름에 끼는 거 없이 예쁘게 기름이랑 같이 지워지는 정도의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이었고요. 총평은 구매하셔도 만족하시면서 사용할 것 같아요. 정가 3만원대 할인하면 2만원대 5월 한 달 동안 할인을 한다고 해요. 근데 브러쉬까지죠? 요거는 진짜 왜 안 사? 요거는 진짜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네이밍 자체 매트 파운데이션이라고 돼 있어서 살짝 겁먹으시는 분들 요거는 살짝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전혀 매트하다고 느끼지 못했고 은은하게 광이 도는 세미매트한 파운데이션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성, 복합성, 지성분들이 여름에 깔끔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은 파운데이션이어서 오늘 리뷰는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클리오 킬커버 뉴 매트 파운데이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오늘 클리오 파운데이션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